아니, 내가 먼저 좀 물어보자. 너네 도대체 왜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거야? 있잖아, 응급실 간호사 졸라 힘들어. 아니, 경력직 간호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도 응급실이야. 도대체 왜 가고 싶은 거야? 니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, 궁금하다면 알려줄게. 안녕 얘들아, 구슬언니야. 오늘 주제는 응급실 간호사가 되는 방법. 솔직히 정답은 없어.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찍어보는 거야. 너무 맹신은 하지 말고. 그 질문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응급실 간호사 되려면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거 물어보던데 솔직히 그때 뭘할 필요는 없어. 굳이 준비한다면 간호대생일 때 BLS나 카이스 뭐이 정도? BLS가 기본소생술이고 카이스가 한국 전문 소생술이고,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겠다. 이건 응급실 간호사들도 주기적으로 따고 갱신하고 하니까 뭐 미리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. 언니 같은 경우는 BLS 강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갱신 안 해가지고 익스파이어 하긴 했지만, 이거 나도 병원 와서 딴 거야. 그 전에 준비한 게 아니라. BLS나 카이스 말고도 뭐 ACLS, 팔스 같은 것도 준비해두면 면접 때 눈여겨볼 만하겠지. 입사를 하기 전에 준비할 거는 뭐 대략 이 정도일 테고, 병원 면접을 볼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 순간이지. 면접 준비를 잘해 가야 돼. 면접을 볼때 내가 응급실 간호사 되고 싶다는 의사를 막 팍팍 어필을 해줘야지. 언니는 어떻게 어필했냐고? 나는 어필 안 했어. 언니는 그냥 중환자실이랑 수술실이 진짜 가기 싫었거든. 근데 거기 가기 싫다 그러면 얄밉게 볼것 같은 거야. 하필 그때 떠오르는 게 응급실이었던 거지. 그래서 응급실이든 병동이든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. 언니 입사할 때만 해도 응급실이 기피 부서였어. 어? 근데 얘가 응급실 괜찮다네? 하니까 병원 합격하고 입사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발령이 난 거지.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슬프다. 어쨌든 면접을 볼때 응급실을 가고 싶다는 말을 꼭 해야 돼. 나 진짜 응급실 가고 싶다. 막 이런 의지 그런 걸 보여줘야 돼. 자, 의지는 막 보여줬어. 의지는 보여줬는데 응급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뽑아주겠냐? 너네가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하면 분명히 응급실 관련된 질문을 받을 거란 말이야. 뭐 그러니까 대략적인 예상 질문 리스트업을 해가는 게 좋겠지. 어떤 걸 물어볼까? 뭐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일한 언니가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아. 첫 번째, 케이타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? 너네 케이타스 알아?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야. 응급실 진료는 응급도 순입니다.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? 여기 말하는 응급도 순을 정하는 게 바로 케이타스. 간단히 알려주면 케이타스는 총 5단계의 레벨이 있는데, 즉시 처치를 해야 되는 레벨 1부터 2시간을 대기해도 될 만큼 경증인 레벨 5까지 있어. 어떤 경우가 레벨 1이고 어떤 경우가 레벨 2고 뭐 이런 걸 나누는 큰 기준 같은 걸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. 자세한 건 언니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따로 다뤄볼게. 두 번째, 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이 뭔가요? 급성 뇌경색의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 발열 시간이 3시간이 넘지 않았다면, 금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거든? 혈전 용해제?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아주 중요해. 골든타임 들어봤잖아, 너네. 사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응급실 간호사라면 이 사람이 급성 뇌경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알고 있어야겠지. 오른쪽 또는 왼쪽 팔다리를 막 갑자기 못 움직인다든지, 말이 어눌해졌다든지, 의식이 뭐 처진다든지, 이런 증상이 병원 내원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난 환자라면 지체 없이 노티를 해줘야 돼. 이런 증상을 가진 뇌경색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줘야겠지. 세 번째, 응급실에서 자주 쓰는 약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. 뭐 CPR의 풀텀을 얘기해보라든지, ER의 풀텀을 얘기해보라든지, 뭐 이런 걸 누가 물어봐. 할지도 모르겠는데, 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, 언니 병원 면접 볼때 옆에 있던 애가 ICU 가고 싶다 그랬어. 근데 그 면접관님이 ICU 풀텀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. 근데 얘가 대답을 못했어. 긴장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.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머릿속에 완전 각인을 시켜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무튼 응급실 관련된 약어를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게 언니의 생각이야. 언니가 말해주는 거는 정답은 아니야. 언니가 생각하기에 이런 걸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언니도 추측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너네는 언니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걸 수집, 정보 수집해가지고 공부해놔야겠지.
진짜 너네가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. 응급실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너네의 꿈을 응원하고 꼭 좋은 응급실 간호사가 되기를 바래. 간단히 준비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너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, 퍼가기도 오케이.